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꽝소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미키 강수 TV 공채 인기 개그맨 개미알키 씨가 군산에 월 15만원 집을 또 이사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군산에 왔는데요. 잠시 후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와후. 자, 그러면 안방. 연예인 사는 안방. 연예인 사는 안방. 네.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들어오세요. 야, 집 안에 또 다른 집이 또. 네, 집 안에 또 여기서 이제 잠을 자, 날씨가 춥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군산은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네네네. 예. 네. 보일러 기름도 너무 많이 먹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는 텐트 집 안에서. 네. 네. 텐트 치고 하면 확실히 이게. 네, 따뜻해요. 아니, 다이소만 가도 이렇게 좀 긴 콘센트 그게 있는데, 지금.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팬 것처럼. 네, 공업용. 네. 저, 이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지. 또 다른. 네. 잘만 해놓으면은, 매트만 깔아놓은 것도 사람이 누울 수가 있고, 바로 또. 자, 기가 막힌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얼마나 좋아. 와. 아니, 집안에 또 다른 집이 있는 거예요. 네, 있죠. 야. 이 지구 공동설이라고 있거든요. 지구 안에 또 다른 지구가 존재한다. 지구 속에 또 하나의 지구가 생성돼 신인류가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뭐 지구 공동설 같은 게 있는데 집 안에 또 다른 집이 존재한다. 네. 야, 집 공동설입니다. 호레미 냄새. 호레미 냄새가 많이 나네. 와. 확실히 그건 생기겠다. 이렇게 시골 집들은. 네. 우풍이 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풍 같은 거는 많이 차단이. 되죠, 확실히.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은. 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큰 홍수라든지 아니면 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학교 그런 데다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이런 텐트 치고 담고 선생님들 뭐. 자, 이 열면은 또 방이 기가 막히게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랑채. 사랑채요? 네, 손님을 모실 수 있는 방. 알겠습니다. 갑니다. 라라라라라. 야. 이게 방이에요. 자, 요렇게 돼 있고. 네. 위에는, 와, 오래된 집입니다. 네. 제가 이거 그린 거. 본인이 그렸다고요? 잠시만요. 본인이 그렸으면 저기 글씨가 뭐라고 써져 있는 거죠? 글씨요? 저 글씨가 한자요? 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그렸어. 이때 아니, 그러니까 이때 바로 네. 한 번만 더 물면 다 밝혀질 건데. 네,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자, 그리고 장롱이 왜 여기에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딱 간단한 쇼파만 놓으면은 이게 뷰가. 네, 그렇죠. 이거 없애야 네. 되는데. 나쁘지 않은 뷰인데. 이게 무겁더라. 그래서 네 명이 왔을 때 한번 나 들어서. 네. 뭐, 뗄감을 쓰던지 아니면 좀 뭐 버리던지 하려고. 얘가 너무 이 예쁜 이 풍경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네, 얘는 버릴 거예요. 혹시 이렇게 있다가 뭐 여자친구 엄마가 오면은 숨기려고. 여자친구 엄마, 여자친구라도 와주면 너무 감사하지. 이 동네 평균 연령이 88세야. 뭐라고? 88세 평균 연령이. 자, 이거 문 좀 열어주세요. 문요? 예. 왜 주저하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열면 되지.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또, 저의, 취미를 보고, 예. 취미가 아니지. 예. 유일한 또, 스트레스 해방군데. 예. 그걸 또,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있어요. 골프채.
왜, 왜, 골프 치면 왜 있어 보일까봐요? 저요? 예. 치면 있어 보이죠. 아이, 아니, 그니까, 골프 치는 사람 중에 약간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허세 부리는 사람도 있는데. 예. 형이 골프 친다고 해서, 절대 있어 보이거나, 비호감 안 삽니다, 형. 예, 그래야 봐야 한 두 달. 가슴을 텐 것처럼, 눈물에 팬 것처럼. 무릎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예? 이 상체. 야, 불은 켜져요? 안 켜져요. 가슴을 텐 것처럼, 눈물에 팬 것처럼. 이거 좀 살아가야 돼, 저거. 야, 사랑채가 아니라 여기. 네. 네, 꾸며놓을게요, 지금. 휴지는 또 달랑 한 개는 있네요. 그래도 뭐 휴지 뭐 쓰라고. 코라도 푸든지 뭐라고 하시라고. 어. 네. 그럼 저는 여기 매트에서 자는 거예요? 광수 여기 자죠. 이불은 없어. 덮는 건 없지만은. 네. 뭐 아쉬운 대로 뭐, 방 3개에 15만원. 만약에 3명 살면 한 사람당 5만원씩만 있으면 되네요. 네, 그렇죠. 다 끝나죠. 와, 대박이다, 진짜. 자, 그리고 쇼파도 이케아에서 하나. 네. 가슴을 텐 것처럼, 눈물에 팬 것처럼. 자, 쇼파를 이케아에서 또 구매하셨네요. 네. 지금 냉장고가 지금 이틀째 없었거든요. 냉장고 없어요? 어? 냉장고 없어요? 없어요, 지금. 냉장고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아이스박스라고 원래 해놨었거든요? 아이스, 저 뭐냐, 어? 지금 다음 콘텐츠는 있어요, 없어요? 예? 다음 콘텐츠. 하지만 없죠. 보일러실이요? 네, 보일러실. 보일러실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팬 것처럼. 이거는 뭐 일제시대 때 꼽아놓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니 아니 진짜로. 와, 돌아가요 이거 여하튼간에. 아니 이거 뭐 언제적 열쇠를 여기다 꼽아놓는, 이게 맞아서 돌아가는 게 신기하네. 저기 벽은 왜 허물어진 거예요? 벽은, 모든 벽은 문입니다. 그러면 이쪽 벽도 무너뜨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나 아직 포상해줘야 돼. 안 돼. 그대로 보존해줘야 돼. 여기 다 밭이라서 배고프면 그냥 뭐 쌀 뜯어먹고 나물 뜯어먹으면. 이게 꽁보리 밭이야, 꽁보리 밭. 전부 다 꽁보리, 꽁보리. 와. 이 특히. 이 보일러실. 기름 보일러. 야, 아직도 기름 보일러. 야. 갑자기 할머니 한 분 더 사신다고. 한 분 사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유심히 봤다라는 얘기. 아니, 그니까. 아, 혹시나, 젊은 처자가 살지 않을까, 라는 그 상상을 하고 봤지. 뭐, 물체가 움직이길래. 그랬더니 또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왜 이렇게 사고 계시더라고. 오. 괜찮아. 저쪽 분 내려주세요. 여전하네요. 시동거. 와. 배터리 새 걸로 갈았잖아, 배터리. 아, 배터리 새 걸로 갈아가지고. 그때. 수도꼭지는 또 여기 왜 있어요? 이거? 예. 네. 이거 원래 그건데. 아. 나름 또 다 뭔가 있네요. 그럼 TV는 못 본 것 같은데, TV. TV 없어요. TV 없고, 냉장고 없고, 세탁기 없고. 예. 야, 아니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러면? 세상 물정은 뭘로 보는 거예요? 와이파이는 돼요? 여기? 안 되지. 여기 와이파이는 안 되고? 핫스팟. 핫스팟 써야지. 야, 라임 객으로 다른 스팟 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 역시 와 성인 느낌.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와, 여기 대박인데요? 아직 다 나온 게 아니라 이거? 진짜로요? 응, 살짝 다시 했는데 아직 이거 시작이 불가. 아, 진짜로요?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안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남겨
밑반찬이라고요? 네, 밑반찬. 와. 이건 어색해. 아니, 나는 진짜 이때까지 많은 고깃집을 갔지만은 네. 소 간 정도는 그래 소고기를 시켜야지 주는데. 그렇죠. 야. 육사시미까지 준다고. 이거 네. 대박인데.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 그런 나를 넌 보며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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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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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무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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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I'm going, going, going crazy. I'm going, going, going crazy. 무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I'm going, going, going crazy.